안녕하세요. 푸르다입니다. 푸르다 수제토브는 총 두 가지 라인으로 오픈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오리지널 라인, 하나는 심플 디자인 라인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어깨 당당히 피고 다닐 수 있는 내 새끼 같은 수제토브인데요. 푸르다 수제토브는 각 라인별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라인 컬러는 총 6가지입니다. 크림, 베이지, 브릭, 바이올렛, 그레이 브라운, 메탈 그레이. 심플 디자인 라인의 컬러는 총 3가지입니다. 샌드 베이지, 샌드 블랙, 샌드 화이트. 일반적으로 매장에 오신 분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오리지널 라인의 베이지 색상과 브릭 색상이었어요. 가장 무난하면서도 튀지 않는 색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시중에서 볼 수 없었던 그레이 브라운 색깔이나 메탈 그레이, 그리고 샌드 블랙 같은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리지널 라인의 컬러는 살짝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주었다면은 심플 디자인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색상을 넣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고 시중에 없는 색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컬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색감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라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라인을 제작할 당시에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팟이나 통팟 같은 흔한 디자인과 둥근 디자인, 러플 디자인 형태로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흔하지만 정말 많이 찾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 디자인 라인은 오버스럽지 않은 디자인 화분으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그대로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이 들어간 토분이 탄생하게 된 거죠. 굳이 화분으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오브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촬영 소품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토분이라는 컨셉이라면 심플 디자인 라인의 토분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심플 디자인 라인은 대부분 원사이즈로 제작되었지만 사이즈가 가장 기본적으로 큰데요. 수제토분 중에서는 중대형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용이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용이라면 사용하기 아주 좋은 토분입니다. 오리지널 라인은 각 디자인별로 총 두 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10짜리 포토 상품이나 작은 야생화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일반 화원에서 식물을 구매하신다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수제토분입니다. 그리고 기봉팟과 통팟, 로우 볼팟은 지름이 19 정도 되는 택대형 사이즈도 있기다 때문에 푸르다에서 식물을 구매하시고 화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답니다. 활용도도 높고 사이즈가 다양한 오리지널 라인이 사이즈에서는 아주 굿이에요. 수제토분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질수록 화분의 단단함이 결정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화분이 내려앉거나, 보이시죠? 내려앉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고화도 화분은 정말 도예장인이 아니고서야 작업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특히 푸르다팟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크고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가마에서 구울 때는 아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죠. 심플 디자인 라인은 1150도에서 한 번 구워져서 나온 토분입니다. 사이즈와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 그을림이나 무너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탄탄하고 큰 온도 차에도 절대 깨지지 않는 튼튼한 토분입니다. 오리지널 라인은 980도에서 한 번, 1120도에서 두 번 구워져서 나온 프리미엄 초고화도 토분입니다. 두드렸을 때 새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고화도 화분의 장점이에요. 내구성도 좋고 온도 차이도 거뜬하고 백화현상이 덜하다는 게
오리지널 라인의 장점이죠. 수제토분의 장점은 아마도 물마름과 통풍이 좋다는 점이에요. 프로다 수제토분 역시 물마름과 통풍은 아주 좋습니다. 오리지널 라인과 심플 디자인 라인 모두 화분 배수 구멍이 넓고 숨구멍이 다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과습이나 뿌리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특히 심플 디자인 라인에는 샤모트라는 모래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분 곳곳마다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화분이 숨을 쉬기 때문에 물마름과 통풍은 아주 최고랍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프루다 수제토분 각 라인 비교. 자랑스러운 프루다 수제토분은 어디와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루다끼리 한번 경쟁을 붙여봤어요. 그래도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프루다 수제토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토분이라는 컨셉으로 매번 새로운 라인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한번 출시된 라인은 재출시하지 않아 소장가치와 희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도 새로운 라인들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조금 더 디자인을 준 오브제 라인과 사이즈가 아주 작은 미니,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유약분 등 다양한 라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집사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토분 디자인이 있다면 취합해서 제작할 의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제토분은 비싸. 수제토분 말고 그냥 토분도 괜찮지 않아? 수제토분은 디자인이 먼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도 진짜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식물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건강한 프루다 수제토분으로 식물 생활 해보세요. 안녕!